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 나 알지? 그러고 많이 써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신이라는 말도 우리가 참 많이 쓰지만 그 진짜 뜻은 모르고 썼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신 그럼 그냥 의식 뭐 이 정도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은 신이야. 그렇죠? 어떤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주고 정성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그래서 잡신하고 반대 개념에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주는? 뇌파 네, 뇌파를 바꾸어주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정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정신이라는 말의 의미와는 굉장히 달랐잖아요.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물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여러분 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고 뭐 당연히 물이 생명이지 뭐 저 박사님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겠죠. 그렇죠?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물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 또는 또 뭐가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산소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산소가 생명이다. 그거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죽는다.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되면 밥도 생명이죠. 그렇죠?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돈도 생명이고 이제 뭐 연애할 때는 그대는 생명이고 이제 결혼해 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면 그대는 나의 사망이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없으면 죽는 거. 생명은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것을 생명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죽는 게 아니고 물론 없으면 죽기도 하겠죠. 당연히 생명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 생명의 더 긍정적인 의미는 죽어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린다. 그게 생명입니다. 네.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것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핸드폰. 핸드폰의 생명이 뭐예요? 전기 아니에요. 전기. 기라면 그 기는 뭐예요? 에너지야.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나가면 죽어. 그렇죠? 만약 우리 인간에게 전기 아닌 생기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탁 죽었는데 거기다가 전기를 어떻게 탁 그럼 살아나. 그때는 우리가 전기가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전기 제품은 아니야. 물론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들을 조절하고 있지만 그 생체 전자파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체 전자파는 뭐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특히 누가? 정신님이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뇌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유전자는 아주 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전기는 아닌 것 같고 전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뭐예요? 생기, 그렇죠? 정신, 성령. 이것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를 잘 조절해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전기 에너지는 왜 있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울진에서 온 거야.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온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네, 우리 몸 속에 전기는 햇빛에서 온 겁니다. 예, 네, 그걸 알아야 돼요. 햇빛이 어떻게 해서 와요? 우리 몸 속에 어떻게 들어와, 햇빛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햇빛에 내놓으면 사나? 아니죠. 전기가 들어와요.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어. 반복적으로 배웠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운 이 가르친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답을 다 시험 볼 때 다 잘 써가지고 100점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치면 그 시험 끝나면 몰라. 이런 거를 무선식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치를 가르쳐 주지 않아. 그냥 사실만 가르쳐줘. 네. 그러면 이 사람,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발달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태양광선이 전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태양광선은 전자파입니다. 네. 전자파라고 말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명칭이 각각 다른데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전자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전자파인데 그 전자파는 뭐가 있어요? 파동이 있죠. 이 파동의 파장과 주파수의 차이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부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태양광선도 전자파고. 그 다음에, X광선도 뭐예요? 그래서 X광선이라고 그러죠. 모든 광선은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X광선이라고 부를 때는
이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주파수가 늦다. 자,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뭐의 차이예요? 에너지의 차이예요. 주파수 넣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주파수가 중간 정도면 에너지가 상당해. 주파수가 X광선처럼 굉장히 빠른 건 뭐예요? 이건 이러려면 힘이 굉장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광선은 어떻게 해요? 물질을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그 통과되는 물질을 어떻게 파괴한다고. 그래서 X광선을 많이 쬐면 CT 스캔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많이 파괴가 돼요. 아시겠죠? 그거 다 같은 거예요. 주파수가 주파수하고 파장에 따라서 이게 전자파의 이름이 다 달라져요. 마이크로웨이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광선은 그 태양광선이 있어야 뭐가 나타나요? 색깔이 차이가 나요. 태양광선 없어지면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광, 그러니까 색깔은 이 물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선의 광선이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색깔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자파란 말은 전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센터 저 지붕 위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 태양광선 받아서 어떻게 태양광선에서 오는 광선을 뭐로 만들어?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 오늘도 진짜 날씨 좋은 날은 전기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게 그래서 그 태양광선 전기가 어떻게 하여 우리 몸에 들어오냐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창조주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바꿔가지고 딱 저장을 하는 배터리,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배터리 공장이 뭐예요? 그거를 식물이라 그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식물이라고 그러지만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공장. 그러니까 에너지 공장. 그 영어로 에너지 공장을 에너지 파워나 에너지는 같은 말이거든. 그 파워 뭐라 부르게? 파워 뭐? 플랜트라고 합니다. 예. 파워 플랜트 이게 발전소라는 뜻이에요. 예. 공장, 전기 공장, 에너지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핵 발전소 그러면 누클레어. 이렇게 누클레어 핵이란 말이 하나 더 붙어. 누클레어 파워 플랜트. 그 울지는 누클레어 파워 플랜트.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 뭐가 태양빛을 받아서 그 전기를 받아서 저장을 해야죠.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배터리지.
여러분 핸드폰에 전기 나가면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전기 다시 주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요. 모든 작동하는 물체들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죽어요. 그러다가 그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주면 다시 살아나요. 네. 그런 거를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 전기다. 그래서 핸드폰에 전기를 넣어주면 그 전기가 어디다 저장돼요? 배터리에 저장되죠. 꼭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이 몸이요. 철저히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조절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 아니면 잡신이 하고 있어.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어. 예.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이 뉴 스타트가 올바로 돼.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자꾸 물질이 지배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식물의 잎사귀가 뭐예요? 전광판이야. 태양빛을 받아서. 또, 식물은 잎사귀로는 태양광선을 받고, 전기를 받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는 뭐예요? 물을 빨아 올려서, 여러분. 그리고, 자, 잎사귀로는 태양광선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요? 태양광선이나 햇빛이나 같은 거예요. 말해놓고 보면 재밌죠. 자, 자, 태양광선, 전자파, 전기 받고, 또 뭐 받아요? 잎사귀 받는 게 또 하나 있어. 탄산가스를 받습니다. 탄산가스. 왜 탄산가스를 받을까? 그 뿌리로는 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배터리 만들라고 그래요. 배터리 만들라고. 배터리 만들라고. 그래서, 그 배터리는 그 태양광선으로부터 받은 전기를 저장하려고. 그래서 자, 물. 물은 H2O. 이거 물수. 그다음에 공기로부터는 뭐예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예. 네. 그 영어는 탄. 그래서 잎사귀에서 어떻게 해요? 이 탄산가스, 탄소에서, 이 탄산가스에서 이 탄소만 분리하고, 뭐는 보내버려요. 네, 산소는 공기 중으로 보내버립니다.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요 C, 탄소하고, 물하고, 합합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진 것은 뭐라 불러요? 탄수? 쉬워요. 탄소하고 수소, 물이 화합됐다. 화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탄수, 화물. 이렇게 가르치면 평생 안 잊어버릴 텐데. 그렇죠.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주입식으로 배워서 주입식으로 가르치. 그래서 탄수.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 속에 자 그래서 이 화합을 어떻게 자 여기 여기서 화합이 일어나. 그렇죠? 화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예, 네. 탄소하고 탄소는 숯가루 같은 거예요. 숯가루, 시커먼 숯가루.
그래서 숟가루는 탄소 입자입니다. 탄소하고 물하고는요, 절대 화합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물병에 숟가루 있거든요. 숟가루 새카맣게 해서 집어넣고 물 넣고 아무리 흔들고 끓이고 난리를 쳐도 화합하게 안 하게. 화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고 끓이다가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서로 딱 분리될 화합. 그런데 화합을 시키려면 탄소와 물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 화합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걸 결합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 화합시켜. 그 화합 에너지가 뭐게? 그게 전기라.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해서 보면 이게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철저한 이치를 따라가. 그래서 뭐 개똥쑥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차가 봐서 이게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개똥쑥 먹고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심지어는 뭐 먹고도 나은 사람 있어. 오줌 먹고도 나. 그 인간이란 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오줌 먹고 나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오줌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리려고 만든 거야. 콩팥에서 피를 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걸러가지고 그 소변을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방광에. 방광에 저장되어 있던 소변은 그거는 먹으려고 저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소변을 배설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버리려고 한 거를 왜 배설해야 돼요? 우리 몸에 나쁘니까. 그거를 먹어도 병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우리 몸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철저히 비과학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배운 거를 활용을 좀 해보세요. 응? 철저히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슨 영이요? 성령 정신이야. 막 아무렇게나 막 운영하는 건 뭐예요? 잡신입니다. 예. 네. 잡신 막 사람 마음도 어떻게 막 와!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그러잖아. 완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잡신들 뭐 아파트에 뛰어내리게 만들고 막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줌 마셨는데 병 덜컥 나버렸어. 예. 네. 그 어떤 기전일까요? 그거. 예? 네? 잡신의 장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제가 까만 걸 가져왔어요. 왜 까만 걸 가져왔게? 이게 잡신을 상징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쁜 놈이야, 이놈은. 이놈이, 자, 하늘에서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에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는데 유전자에게? 생기, 사랑, 네, 생명에 좋은 뜻을 주고 있는데 이 잡신이 부리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잡신 받아들여. 왜? 잡신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릴 거야. 미워. 그렇죠. 분노. 그건 이제 잡신이 주는
감정이거든. 나쁜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을 하면 여기서 오던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서 막혀버리는 거야. 그 유전자 꺼져서 병 나는 거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세상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을 병을 나게 한 존재는 뭐예요? 이게요. 내가 우리가 홀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쫓아내면 생기는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낫는다고. 확실해야 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까 힘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 잡신이, 여러분을 병나게 한 이 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가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잡신이 강의 듣고 있을 거예요. 김 샜어 안 샜어? 팍 샜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거야. 근데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자꾸 어떤 사람을 그 환자에게 자꾸 보낼까? 자꾸 만나게 해요. 왜? 뉴스타트 가라고 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그 말 되네? 가볼까? 이럴 때 이제 누가 위기예요? 이 잡신이 위기야. 그럼 잡신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잡신은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면 잡신이 성공적으로 오줌을 마시게 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와서, 와, 뇨요법이란 게 있단 말이야. 와, 내가 소변 마시고 내가 암이 싹 나버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이 희한해요. 왜 희한해요?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희한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고민이다. 뉴 스타트로 갈까? 오줌을 마실까? 뉴 스타트로 가려니까 100만 원이 드는데, 오줌은 이거 진짜 돈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 쪽으로 끌릴까 안 끌릴까? 아 그리고 믿지 않고 오줌 뭐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아시면 이 잡신이 어떻게 알았어? 나가요. 나가죠. 쫓겨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차진해서 나갑니다. 얼마 동안? 한 두서너 달 동안. 나가면 생기가 오다가 여기에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이게 나가니까 생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어디가 다 켜져.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생기로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는 뭐라 그래요? 오줌 먹고 나왔다는 거죠. 그 이런 거를 저는 잡신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영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여러분 봤잖아요. 영들은 사람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어떻게 어쩌고 저녁에 보신 아프리카 무당
그러면 그 무식한 그 주민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무슨 말인지 다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악령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가들도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떻게 돼? 악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이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악령들 여러분 얼마든지 갖고 놀아요. 뭐 먹이고, 뭐, 그래서 또 잠시 낫게 했다가, 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었더니 좋아졌다, 뭐, 쭉, 뭐, 그러면 또 뭐요? 또 소주 마시고 삼겹살 먹자? 내 낫으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적인 질병과. 그렇죠.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정신님밖에는 없다. 자, 이제 왜 엉뚱한 거 먹어도 낫는 사람 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탁 걸리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니까 악령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앉아서 지금 이 진실을 배우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탄수 우리가 아침에 현미밥 먹었다, 감자 먹었다, 옥수수 먹었다. 그럼 그 탄수화물 거기로부터 소화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 전기. 그래서 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죽어. 왜 죽어?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 생기가 와도 생기는 뭐를 이용해서 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기를 이용. 예. 그래서, 정신님이 오느냐, 잡신놈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로부터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그 전기의 전자파를 조절해가지고 유전자를 건강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영적 존재가 정신님이고,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뭐요? 불행하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이래가지고, 유전자를 꺼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그걸 이제,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결국은, 생명과 뭐로 나뉩니까?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쫙 해보면 성경은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때까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라. 다 이렇게 돼. 와, 그거는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 살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신님과 잡신놈들이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꼭 무엇을 선택해달라?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죽은 사람한테 물 부어주면 살아요? 그러니까 물은 물일 뿐입니다. 산소, 공기는 공기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 이미 죽었는데 산소를 넣어줘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전기 넣어줘도 안 삽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와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삽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다면, 만약 있다면, 만약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다면,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은 사람을, 혹은 죽은 개구리를, 죽은, 죽은 나무 살리는 거. 나무가 죽었다 살아나요? 여러분, 봄을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사람이 생명이 깜빡 나가면 죽습니다. 일단 죽은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술을 뭐라 그래요? 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죽었어. 사람 죽어버렸어. 심장이 안 뛰어. 심장 안 뛰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심장을 뛰게 하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또 숨 불어넣어주고 숨도 안 쉬어.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 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 소생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 의사가 확실하게 진단했어. 사망 진단을 내려가지고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어요. 자, 죽은 사람 진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뭐 간단해. 의사가 아니래도 누구든지 죽었냐 살았냐 구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숨 쉬냐 안 쉬냐? 안 쉬어. 그럼 죽었어. 그렇죠? 숨 안 쉬고 살아있을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심장 뛰냐 안 뛰냐? 맥박 있냐 없냐? 없어. 죽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 몸이 식어가. 그렇죠? 싸늘해져. 죽었어. 저체온이 되면 죽어요.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눈 까요. 까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그만 전지로 비춥니다. 비추면 죽은 사람들은 동공이 어떻게 돼 있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리는데 만약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빛을 착착 비춰주면 어떻게 되게? 동공이 어떻게? 오므려집니다. 그럼 이 동공 죽은 사람 안 오므려져. 그러면 죽었어. 생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다음날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죽음을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장이다. 그 인간에게 한해서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각 유수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자꾸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 처음에는 그거 다 오진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전혀 오진이 아니고 확실히 죽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 후에, 두 시간 후에, 네. 네.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 지나고. 그래서 이란에서 말입니다. 이란. 이란은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사형이에요. 네. 마약 사범, 마약은 안 된다. 죽여버린 사형 집행하는 교수형이야. 그 37살 난 한 젊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완전 죽었어. 응? 죽어가지고, 응. 어떻게 했냐.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야 되는데, 24시간 후에라야 시신을 인도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어떻게? 냉동고에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것을 의사가 확인하고 냉동고에 집어넣었어. 그 다음날 이제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서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엉뚱한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뭐, 시청, 뭐, 동사무소, 뭐, 왔다 갔다 쫓아다니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시신을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동안, 서류를 잘해온 줄 알고 시신을 꺼내놨더랬어. 근데 이제 곧 올 거라 싶어서 냉동고에 다시 안 집어넣고 그대로 몇 시간을 냉동고 밖에 있었어. 근데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시신 인도 허가가 떨어져서 가족들이 가서 이제 그 비닐백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제 쫙 열어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비닐백을 더 여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이게 뉴스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예. 뭐, 미국에서도 방송했고, CNN, 뭐, BBC 다 방송했어요. 왜 방송했냐 하면,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 의학계에서는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은 들어오기도 하고 뭐예요?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생명을 지금 사람들이 뭐 영혼이니 뭐니 하고 몰라가지고 그런 애매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잖아.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죽고, 영혼이 다시 또. 그게 영혼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생명이야.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그 생기야.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누구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우리 유전자를 창조한 창조주의 사랑이야. 우리 자신의 혼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만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생명, 생기가 많이들 막혀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내가 믿으면 야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 이 자식들이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납니다.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이 문제로 이란이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슬람 국가는 철저히 그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막 반드시 막 하라 그러면 죽고 막 하고 막 이러면. 아, 이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 사형 집행하라 이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이제 온건파는 뭐예요? 사형했잖아.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죽었다고 뭐요? 사인했어, 안 했어? 했는데 살았는데 왜 또 죽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사형파하고 뭐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둘로 국론이 분열돼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참 재밌는 나라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아,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뭐, 그들에게는 알라 신의 뭐예요? 섭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잘 이해를 뭐예요? 못하는 거니까, 아, 지나가고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도, 법적으로는 사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거를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사건을 다시, 뭐예요, 재판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에 의하여 이 사람은 살리자. 그렇죠, 이 사람 잘 살아있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나갔다가 어떻게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참 알쏭달쏭한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 여러분 그 이어령 씨가 이어령 장관, 옛날 그러니까 책을 썼습니다. 꽤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 제목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 제목이 참 재미있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훑어봤어요. 보니까 맨 첫 챕터, 첫 장이 금붕어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자기 신혼 때 서울에서 그때 6.25 방금 휴전하고 이제 그런데 얼마나 힘들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새빵살이 하면서 신혼 시절에 가까스로 어항을 하나 구하고 금붕어를 구해가지고 그 금붕어를 보고 즐겼대요. 그러다가 그 당시는 막 겨울밤에 추우면, 와, 따위고. 간밤에 뭐, 서울은 영하, 뭐요? 12도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속초는 얼마까지 내려간 줄 알아요? 5도. 서울하고 7, 8도 차이 납니다. 네, 겨울에는 서울보다 그만큼 따뜻해요. 여름에는 서울보다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설악산 그러면 막, 지금 서울은 훨씬 더 추워요. 우리 여기는 아마 영하 2도, 서울은 지금 영하 8도. 그래. 그렇게 달라요.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아, 예. 이제 그 당시 1950년도요. 그러면 그때 아마 53년, 54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겨울에 영하 8도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해? 우리는 막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럼 뭐도 얼어버려요. 요강도 언다고, 예, 오줌 노는 것도 다 얼어버려요.
그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집 그랬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항이 얼어버린 거야. 금붕어 어떻게 됐어? 얼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불쌍하고 이제 그래서 꺼내서 묻어줘야 되겠는데 그 어항 자체가 얼어 있으니까 그 얼음 깨다가 또 뭐예요? 깨지면 안 되니까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늦게 퇴근해볼까 그날이 아주 따뜻한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물이 다 녹았는데 그 뭐가 어떻게? 그때 참 그분은 그 당시에도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자기가 생명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대요. 생명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그런 그분은 이 생각이 뭐예요? 깊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축이거든요. 뭘 하나 보면 이거를 풀어내야 돼.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답답해서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뭘까? 그렇다 보니까 의사를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병, 무슨 약, 무슨 병, 무슨 약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뭐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이 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 병이 날 수 있다는 그 이치를 가르쳐주고 나도 배우고 이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AI, 그렇죠? 응? 그 뭐라고, AI를 뭐라고 한 건가요? 인공지능 설치하면 공식이 다 있거든. 무슨 병에는 무슨 약만, 다 그 프로그램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의사 필요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지금 의사들 큰일 났어. 예. 네. 근데 저는 큰일 나게 안 나게? 안 나요. 이거는 공식 가지고 안 돼. 이거는 AI는 물질적, 과학적이지만, 이 뉴 스타트는 무슨 적이요? 네,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영적 에너지에 관한 일이니까 AI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뉴 스타트를 하고 계십니다요. 예.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야, 그러니까 이게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로만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에 대하여.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눈으로 뭐예요? 생명이 진짜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효령 씨는 금붕어 살아나는 걸 뭐예요? 자기가 키우던 금붕어가 분명히 얼어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 봤어.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니까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좋아가지고 맞아.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여자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나. 알래스카 연어가 연어가 참 좋구나. 그래서 연어를 잡았대. 잡아가지고, 큰 이만한 연어. 연어를 잡아가지고, 냉동을 탁 시켜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냉동칸에 꽝꽝 얼렸다가, 한 일주일 후에 구워 먹으려고,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그 부엌 그 어? 거기다가 이제 올려 놓고 이제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녹히는 거예요. 녹히는데 이제 한 4시간 녹혔나? 5시간 녹혔나? 근데 방 안에서 TV를 이제 녹기 기다리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막 투닥투닥 투닥투닥 하더래. 가보니까 연애가 살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뭐 연어 죽은 생명이 나갔던 연어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바로 저기요 여기 앉으신 어떤 남자분이 하 이런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낚시를 잘한대. 잘하는데 이 어느 날 붕어 낚시를 했는데 세상에 붕어를 20마리 잡았대. 그 잡아서 냉동을 탁 시켰어. 그래서 이제 한 2주 후에 붕어 매운탕을 해먹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손님도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 많이 초대해서 저녁 때 붕어 매운탕 먹으러 와라. 그 친한 친구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붕어를, 이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거기 이제 붕어를, 얼음 붕어를 집어넣고 녹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슈퍼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니까 20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매운탕 못 먹었대요. 왜 못 먹을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한 마리가 살았으면 이상하다 할 텐데 이게 뭐예요? 20마리가 다 그냥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렇게 불러요. 그건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영어권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좀 힘든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 이거 좀 쉬운 말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요즘은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신드롬이란 말은 잘 알잖아요. 이상구 신드롬도 있었잖아 한데 그렇죠. 그런 어떤 현상이란 뜻이고 라자루스는 뭐냐면 영어로 라자루스를 한국말로 하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현상. 아시겠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청년인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왜 안 생기겠어? 한국에서는 죽었다가 못 살아나게 철저히 방지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처럼 골치 아픈 거 없어요. 벌써 재산 분배 끝났는데 또 살아나 보세요, 이거. 보통이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좀비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그 실제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영화도 나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좀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야, 그 철저히 하대요. 콧구멍 이렇게 막 다 막 입에도 막 이 살아나도 살 수가 없더라고. 그 참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참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좀비 때문에 혼이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좀비를 아예 미연에 뭐예요? 방지하자 이래서 염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일본도 염 안 하죠 아마. 그 염이란 게 이게 특수한 문화예요. 보니까 참 우리는 머리를 잘 굴러 그렇죠. 자 이제 여러 말을 했는데 백문이 불이 열리게 아니라 다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도 산인데 미국 산들은 굉장히 높아요 다. 뭐 한국에서는 뭐 설악산 캐봐야 1,740m, 1,748m, 1,70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한라산 아무리 높다 해봐야 뭐 1,900m. 근데 미국 가면 되게 막 3,000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개구리들이 겨울에는 다 뭐예요? 동면이 아니라 얼어 죽어버려요. 얘들은 눈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연히 이 죽었던 개구리들이 따뜻한 봄날에 어떻게 녹으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사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해도 안 믿는 거야. 왜? 그 지역 주민들 뭐 주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좀 교육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생물학자 중에 어떤 분야가 생겼냐면 생물학 분야에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미국에서는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학. 이렇게 얼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냉동생물학을 합니다. 그래서 냉동생물학의 목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어떤 환자가 딱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죽는 순간에 냉동시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다시 녹여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냐. 또는 이제 응급 시에 심장이 멎었다. 빨리. 그러면 심장이 멎는 순간 우선 얽혀라. 얽히면은 이 사람은 심장이 멎으면 5분 동안 처치를 안 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분 이상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얽혀가지고 수송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속에서. 그래서 왜 이런 학문이 발달됐냐면 겨울에 애들이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죽었어. 얼어 죽었어. 저체온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체온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애들 자꾸 생기는 거야.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래서 냉동생물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끝나는 게 뭐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 냉동생물학자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개구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 연구실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여름에 가서 잡아왔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개구리 잡아왔습니다.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칸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냉동칸을 갖다 영하 8도입니다.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하룻밤 내내 얽혀요.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꺼내 보니까 어떻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심장도 Yet 멎었고, still alive. 내 파도 측정해봤어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여봅시다. 고속 촬영.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와야오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심장도 다시 뛰기 Immortality 시작했습니다.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들어오면 산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예요. 다행히 염을 안 해놔서 다행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염하지 말라고 유언하랍니까? 이게 생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같이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응급실에서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살아난 사람. 자동 소생 현상이 존재해요. 자동 소생 현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죽은 생명체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전기가 나가서 죽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듯이. 자,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봤더라면 생명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 사실요, 저기 북극지방에 가면 영하 55도 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들 다 뭐예요? 다 죽어요. 또 봄 오면 뭐예요? 살아난다고. 그게 다 같은 이치야.
여러분 겨울에 우리 매화 뭐 여기 벚꽃나무 있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배터리 있어 없어? 없어요. 생명활동 전혀 안 해요. 그러다가 다 봄이 오면 생명이 다시 와. 그래서 여러분 왜 봄을 봄이라고 부르게? 봄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봄. 자,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보다 그러잖아요. 보다. 보다는 이거는 동사야. 그렇죠? 동사. 이 보다가 뭐가 되면 명사가 되면 그것이 봄입니다. 네가 봄으로 믿느냐? 이제 이런 봄은 명사. 그러니까 봄은 뭐 보는 계절이요? 생명을 보는 계절이요.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생명이 활동하고 활동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미 우리는 생명을, 그러니까 봄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명을 보지를 뭐예요? 못하고 있는. 아, 죽은 것도 살아나네. 네. 그래서 이 봄에 죽은 것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 내 세포 속에 꺼진 유전자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켜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봄이 제일 낫습니다. 하,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 꽃 폈네.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여기서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생강나무들하고, 생강나무 꽃하고, 산수유 꽃하고 아주 잘 닮았는데, 산수유 꽃이 제일 더 이뻐요. 이 노란 색깔이 근데 향기는 생강나무 향기가 끝내줘요. 그 사람들이 생강나무를 보고 산수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산책을 가면 제일 먼저 봄이 돼서 저를 반겨주는 꽃이 생강나무 꽃이. 뭐가 들어왔구나? 생명이 들어왔.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져요. 자, 근데 더 멋진 거 있어. 꽃 피는 것보다 멋진 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이 죽은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생명이 딱 나가서 딱 죽어버리면 즉시 부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썩어요. 생명이 있는 한 안 썩어요. 맞아요. 그렇죠? 부패는 왜 되느냐?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자연에는 반드시 부패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썩어서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썩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 박테리아를 다 이 환경 안에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안에도 있고 뭐 부패 박테리아 다 있어요. 장 속에도 있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그 부패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뭐요 자랄 수 없도록 면역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억제하고 부패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 급속도로 번식을 해가지고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싹 부패시켜 버립니다. 예. 자, 생명이 있는 한 부패 썩지 않는다. 무엇이 썩는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맞았죠? 맞죠? 딱 그거 기억하세요. 생명 있으면 안 썩고 생명 없으면 썩는다. 죽은 것은 썩지만 살은 것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안 썩는다. 썩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됐어요? 정리 다 됐죠? 자,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계란이 생명 있어요? 없어요? 계란이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계란 죽은 거라는 사람 손 좀 들어. 한 사람도 안 드네. 계란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참 뭐.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살은 거라야 안 썩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란, 여러분 집에 있는 계란 안 썩는 계란이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데 왜 살아있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가 이렇다고. 예. 네. 예. 네. 금방, 뭐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몰라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모순되고 있다고.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고 저 이거는 이쪽은 뭐요? 엉뚱하게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실은 그거는 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면서 안다는 거죠.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은 그런 현상을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님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고 하니 더 큰 문제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 내가 뭘 못 보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돼. 그리고 옛날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뭐예요? 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만 성숙해가는 거예요. 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다 하면서 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계란이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살아있어야 병아리가 될 거 아니야. 계란은 죽어 있지만,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 속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계란이 살아나서 병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제가 계란 그린다고 그리는데, 계란 겉에요? 예. 저는 오늘은 계란 비슷하네. 제가 그림, 계란 그리면 자꾸 감자가 돼버리더라고. 그 여기, 그 뭐예요, 이거? 노른자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노른자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네, 이거 뭐예요? 눈이라, 씨눈이라 그래요. 저 씨눈이 뭐예요, 씨눈이? 씨눈은 이게 뭐예요?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에, 저 씨눈 없으면 병아리 안 됩니다. 네, 씨눈 없으면 병아리 안 돼요. 그 씨눈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 그럼 씨눈이 뭐요 도대체 그게? 그게 세포 한 개야. 그 세포 한 개 속에 들은 게 뭐야? 유전자야. 그래서 그 안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뇌 만드는 유전자, 날개 만드는 유전자, 털 만드는 유전자. 그게 그 유전자가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생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오기. 그 생명이 정 안 오면 뭐요? 썩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잘 안 썩어. 그 이유는 뭐요? 냉장고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할 수가 없어서 그래. 계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제 계란의 생명이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아, 자,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엄마가 품어야 돼. 그렇죠? 엄마가 품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 자, 계란은, 자, 실내 온도 25도.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30도. 썩어요, 안 썩어요? 25도 때보다 더 잘 썩어요. 왜?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35도 썩는데 어떻게 썩어요? 후닥닥 썩어요. 금방 썩어요. 야, 36도 진짜 후닥닥 썩어. 37도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 38도에 안 썩는데 하루가 있어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15일이 지나도 안 썩고 20일이 지나도 안 썩고 21일이 되면 삐약 한다고.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지. 뭐가 들어와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요?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병아리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도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기적이죠. 38도에서 안 썩는다는 게 기적이죠. 안 썩는 것 자체부터가 기적이에요. 그건 썩기에 딱 맞는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썩어요. 네. 하나님 이미 그 계획이 있어. 계란은 38도. 네. 그래서 38도. 그래서 생명이 와서 이 계란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기, 진선미의 그 에너지가 와서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 여건이 있다 이 말이야. 그 가장 기본적 여건이 바로 온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잘 유지되면 생명은 계속 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운데 옷 안 입고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 T세포에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코 속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해서 감기 같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건, 그래서 이 온도라는, 그래서 이 온도 38도를 적정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6도일 때도 생명은 오지만은 그건 적정 온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적정 온도는 뭐예요? 네? 36.5도입니다. 그래서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컨디션 좋게 안 좋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해. 왜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해? 생명이 36.5도 때보다 적게 오는 거예요. 네. 기본 여건이 안 맞아. 그 다음에 네. 37도가 되면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열이 좀 있네. 그러면 애가, 왜? 생명이 잘 안 와서, 기본 여건이 안 맞아. 그러면,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우리 여기 우등생이 하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 것 같아요. 척척 박사야.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명은 그저 조건 반사적으로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걱정하지 말고 생기 걱정하지 말고 뭐만 갖춰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기본 여건에 맞도록 먹는 거고, 운동도 기본 여건에 맞도록 해야 돼. 그래, 기본 여건 맞춰주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하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병을 확실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다 그래야지. 기본 여건을 또 덜 먹이면 되냐. 그래서 뉴스타트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생명이고, 이 생명 플러스 뭐요? 기본 여건. 그래서 이것을 뉴스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아무리 기본 여건을 잘해줘도 생명이 빠지면 이건 죽은 뉴스타트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2부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2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드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명을 더 풍성히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능한 한 뭐예요? 기본 여건을 더 이상적인 상태로
갖춰주는 우리들의 노력을 뉴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고 있으니까, 정신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기본 여건을 향상시켜서 여러분,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의 문제가 정말 생명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